향초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임원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. 산초와 잣을 넣은 술입니다. 초백주라고도 하고요. 원문입니다. 본초 강목이 되어 있고요. 정월 초하루 날에 마시면 모든 전염병이나 사간 기운을 없앤다고 한다. 섣달 금 날 밤에 산초 세 알에서 일곱 알과 동쪽으로 뻗은 잣나무 7개를 술 한 병에 담가서 마신다. 본초 강목이 되어 있고요. 조리법. 섣달 금 날 밤에 초, 이번에 초는 산초예요. 여기서 이 초만 발음했는데, 우리 산초가 한 덩어리니까, 한 단어니까, 산초 세 알에서 일곱 알과 동쪽으로 뻗은 잣나무 잎 일곱 개를 술 한 병에 담근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담금주네요. 그렇죠?